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2부에서는 제가 광고 드렸던 대로 미래에셋증권의 박연주 선임연구원님과 뜨거운 주식 테슬라 손을 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당히 망설여지는 주식인데요. 테슬라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 어제까지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이 테슬라 최근 주가 급등 네. 원인은 무엇인가가 어제까지 질문이었거든요. 네, 하룻밤 새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전반적으로 최근 1년간 주가가 많이 올랐던 원인은 가장 크게는 저는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다시 확인이 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사실 좀 급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때 이제 감마 스퀴즈 같은 그런 쇼커버가 좀 세게 나왔던 측면도 있었던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조금 약간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의지가 좀 강한 상황에서 또 앨런 머스크의 이제 트위트에 좀 반응이 좀 세게 나온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약간 최근 급등에 따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전고점을 이제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거에는 뭐 충분한 펀더멘탈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최근의 급등락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이슈보다는 네. 글론 머스크 개인의 조금 돌발 행동 내지는 네. 좀 뭐 그런 부가적인 요소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일단은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일부 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앨런 머스크는 사실 그 전에도 그 얘기를 예. 해왔던 상황이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9월에도 한번 이제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한번 했었고, 이제 내년에 옵션 이 이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거 자체가 되게 새로운 뉴스였다기보다는 그 전에 주가가 사실 좀 빠르게 올랐던 상황이고 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항상 저를 만나면 언제 팔아야 되냐는 질문을 예. 최근에 되게 많이 하셨어요. 언제 사냐고 물어보진 않고 주로 언제 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네, 이미 좀 많이 가지고 사실 다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언제 파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 차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도 전반적으로 약간 조정 기미가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좀 주가 반응이 좀 세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 급등락이야 뭐 그럴 수 있다. 뭐 펀더멘탈적인 네. 내용은 아니니까. 그럼 이제 저희 이제 테슬라라는 어떤 기업의 네. 진정한 가치 아니면은 방향이 어디로 가냐,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 네.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일론 머스크 씨의 그 개인적인 그거를 저희가 볼 수는 없으니까 예상도 네. 안 되고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궁극적으로는 테슬라가 얼마나 많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이제 후발 업체와의 경쟁 격차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노키아랑 뭐 애플의 사례를 좀 보거든요. 아무래도 네. 이제 지금의 자동차 산업이 과거에 누가 노키아고 누가 애플입니까? 예, 예. 네. 근데 노키아가 뭐 기억하시겠지만 예, 나 기억합니다. 네. 예, 예. 2007년에 이제 노키아가 한창 잘 나갈 때 아우, 잘 네, 나갔죠. 그렇죠. 예. 1등 할 때 노키아의 시총이 200조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2017년에 세계 1위를 할 때 시총이 한 800조 정도 됐었고요. 지금 애플의 시총이 한 2,500조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스마트폰에서 노키아,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노키아라는 사람 어떤 업체의 위치와 지금 스마트폰에서 애플이라는 업체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네. 그거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주는 부가가치가 예전에는 그냥 핸드폰이 전화를 하고 받고 이런 거였다 그러면 스마트폰 하나의 컴퓨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진 거고 그거의 핵심은 이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었던 거죠.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OS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들, 거기서 나오는 꾸준하면서도 고마진의 이익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리레이팅의 근거가 됐다는 건데요. 네네. 저는 이제 테슬라도 사실 자동차 산업에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이동의 수단, 하드웨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만 사실 자율주행,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레벨2 자율주행 나가서 그것이 이제 로보택시까지 가고 뭐 또 지금 테슬라 애플처럼 하나의 OS를 기반으로 플랫폼이 되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수수료 이익들 네. 이런 것들의 그 잠재 가치는 이제 과거의 자동차 산업 지금의 자동차 산업이 보여주는 가치보다는 뭐 적어도 수십 배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적어도 합니다. 적어도 수십 배. 네. 예. 네. 저희가 이제 레벨 2 자율주행만 했을 때도 레벨 2 자율주행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월에 한 $199 1년에 한 200만 원 좀 넘는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열려서 많은 업체들이 그거를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하는 시장만 가도 그렇게만 가도 저희는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 규모 자체가 지금 하드웨어 전체 판매를 하는 거에 적어도 한 네다섯 배는 될 거라고 봐요. 그 세일즈 규모 자체가. 그거만 쳐도. 예. 근데 지금 하드웨어 판매는 보통 PSR이 그러니까 매출 대비 이제 가격의 비율이 자동차는 한 0.5배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소프트웨어는 보통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익의 규모, 그러니까 매출의 규모 자체가 네다섯 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멀티플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 시장에 지금 테슬라가 사실 그 시장을 열고 있고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현실화되어 가느냐 사실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 과거에 뭐 노키아 얘기해 주셨는데 노키아가 네. 핸드폰이죠? 스마트폰도 아니고 스마트폰 완전 초기 뭐라고 합니까? 피처폰 팔 때는 네. 200조가 1등이었는데 그렇죠. 스마트폰 시대로 오니까 뭐 거의 2000조가 돼야 지금 1등하는 시대이니까 자동차 네. 시장도 지금은 200조짜리 기업 1등일지라도 네. 뭐 10배 이상 지금 클 수 있는 미래가 있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그 제품이 줄 수 있는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처럼 네. 자동차가 지금은 하나의 이동수단, 하드웨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 뭐 부분적으로 되든 완전히 되든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이 줄 수 있는 부가가치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1등 업체, 지금의 하드웨어 1등 업체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뭐 테슬라가 이만큼 팔고 시총을 이만큼 받을 수 있냐라는 이제 비교는 사실 조금 어렵고 실제로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거기서 테슬라가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 얼마나 경제 우위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좀 상상력이 약간 제약하는데 지금 당장 저희는 이제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2022년 내년인데 내년에는 네. 테슬라의 좀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변수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이제 물량 판매 측면이고 한 가지는 네. 소프트웨어 측면입니다. 물량 판매 측면에서 올해도 사실 계속해서 판매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도 사실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어제 나왔던 중국 판매량 데이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5만 대가 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 공장이 지금 연간 캐파로 봤을 때 거의 70만 대 육박하는 캐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계속 생산량의 이제 업사이드가 원래 생각해도 생산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요인이 첫 번째가 이제 LFP 배터리의 글로벌 적용입니다. 최근에 지금 사실 배터리 쪽에 되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죠. 인산철 배터리 네. 이슈 그렇죠. 많이 나오죠. 이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일단 LFP가 싸기도 하고 네. 사실 더 중요하게는 배터리의 공급 부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앨런 머스크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수요는 엄청 많은데 이제 바틀넥이 배터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이제 삼원계 진영들 같은 경우는 일단 삼원계가 만들기가 어렵고 폭발성이 높다 보니까 증설의 속도가 테슬라가 원하는 속도만큼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모델 뭐 3나 Y를 많이 팔고 싶어도 이제 좀 제한적으로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LFP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중국의 이제 스탠다드 모델들의 판매량이 올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 생각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 스탠다드 모델의 판매량이 저희 생각을 좀 넘어서는 판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시작 발표 때 테슬라가 이제 LFP를 글로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움직임들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LFP 증설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테슬라가 뭐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랑 계약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 준비를 하는 것이 결국은 제 생각에는 글로벌 시장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 스탠다드 모델을 출시를 하는 거죠. 마침 또 공교롭게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모델 3 스탠다드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약간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로 바꿨습니까? 그냥 원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였는데 네. 모델 3 레어 휠 드라이브로 그러니까 스탠다드 레인지란 말을 뺀 거죠. 예, 예. 네, 그냥 이게 그냥 스탠다드가 약간 부족한 약간 레인지가 작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게 뭐 일반 모델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레어 힐 고급형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이름을 또 바꿨더라고요, 최근에. 예.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LFP를 이제 미국 유럽 시장이 본격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그쪽 물량이 없
업사이드가 상당히 좀 있지 않을까 내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테슬라가 뭐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를 네. 쓴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아, 중국에 좀 눈치를 좀 보느라고 중국 네. 배터리 업체들이 그거 많이 하니까 한국 거 좀 덜 쓰고 중국 거 많이 쓸 테니까 우리 테슬라를 더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대량 생산으로 가려다 보니까 기존에 한국이 많이 만들었던 리튬 배터리로는 네. 용량을 커버하지 못하니까 네. 더 훨씬 많이 만들 수 있는 LFP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네. 물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아. 중국에서 이제 3원기 위주로 쓰다가 LFP를 적용을 하면서 LFP 쪽 물량이 이제 확 늘어나는 계기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하드웨어 판매보다는 자율주행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가 궁극적으로는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량의 확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가능한 물량을 많이 확대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LFP가 무겁다 보니까 이제 3원계보다 지금도 무겁지만 무겁다 보니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되는 뭐 베를린이나 오스틴 공장에서는 이 차량의 아키텍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기가 캐스팅이 이제 리어 언더바디에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베를린 오스틴 에서는 이제 프론트 언더바디까지 이제 기가 캐스팅 적용이 되는데 기가 캐스팅이 적용이 되면 네. 이제 이게 알루미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예. 무게가 되게 가벼워지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하고 있는 게 이제 구조 배터리, 그러니까 스트럭처럴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배터리 팩 자체를 그냥 부품으로 쓰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팩을 부품 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차 네, 안에 그렇죠. 차체 밑에다가. 예. 근데 이제 차체를 빼고 그냥 배터리 자체를 구조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만큼이 빠지기 때문에 또 무게 절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아키텍처의 변화가 이제 테슬라가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베를린과 오스틴 공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배터리 데이 때 이런 아키텍처 변화를 통해서 무게를 한 10%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차체 무게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정도면 이제 LFP가 무거워지는 것을 스탠다드 레인지 정도는 좀 커버가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실 LFP가 너무 무거워서 뭐 스탠다드라도 뭐 세단 정도만, 그러니까 모델 3 정도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모델 Y에도 최근에는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배터리 이외의 차체의 무게들을 줄이는 기술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하면서 LFP의 적용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테슬라 입장에서는 뭐 일단 싸고 조달이 쉽고 그리고 이제는 뭐 무게 문제를 어느 정도 적어도 스탠다드 레인지는 오프셋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사실 많이 팔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LFP 배터리 그러면은 그 과거에는 성능이 좀 떨어지니까 가격만 네. 싸고 네. 그 약간 싸구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네. 테슬라 같은 어떻게 보면은 비싸게 파는 차에 네. 그거 달지 말고 성능 좋은 뭐 대한민국이 만드는 뭐 리튬 쪽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데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좀 부족한 면을 커버해 나가면서 부족하더라도 대량 생산 쪽으로 길을 좀 틀고 있다. 하드웨어 쪽은 뭐 이런, 네. 이런 방향 전환으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배터리의 조달이라는 것이 특히 기존의 3원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대량으로 증설하는 과정에서 뭐 파나소닉도 그렇고 뭐 LG 화학도 그렇고 이제 생산의 수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에러들이 좀 있었고 사실 그거를 이제 뭐 대규모로 늘리려고 하면은 뭐 조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뭐 LFP를 좀 더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판매량이 좀 서프라이즈가 계속 좀 나고 있지만 내년에 테슬라 판매 목표치가 한 뭐 예상치가 뭐 한 140만 대, 뭐 130만 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근데 제 생각대로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가 좀 글로벌리 출시가 된다 그러면 거기서도 좀 상당히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30만 대, 140만 대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요인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아키텍처의 변화라든지 뭐 LFP 같은 대량으로 조달할 수 있는 어떤 배터리를 채택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대량 생산의 원년이 올해고 내년부터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시장이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LFP와 그리고 이제 그런 기각 캐스팅 그리고 구조 배터리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은 사실 기각 캐스팅과 이제 구조 배터리는 이제 무게의 절감 효과도 있지만 생산성의 개선 효과가 상당히 클 거거든요. 네. 제대로 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기각 캐스팅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이 금속 패널들을 잘라서 붙이고 하는 공정들을 그냥 하나의 금속으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면은 그냥 계속 찍어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뒤 그냥 찍어내고 배터리 붙이면 되는 그래서 공정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지고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고정비 절감, 투자비 절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올해 말에 이제 공장들이 완공이 돼서 내년에 쭉 램프업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뭐 내년 연말 정도에 그런 램프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LFP가 이제 적용이 되면은 23년에는 실제로 이제 $25,000 전기차 테슬라 이제 모델 2라고 불리는 네. 그 모델의 이제 출시가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량 생산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쫙 뿌려놓으면은 네. 뭐 애플에 그랬듯이 뭐 노키아에서 애플로 간 게 사실 그런 이유였듯이 네. 하드웨어를 쫙 뿌려놓고 그 기계를 활용해서 뭐 애플 뭐 iOS를 활용해서 뭐 자기들 그렇죠. 뭘 한다든지 더 큰 장사를 하는데 이 테슬라도 하드웨어 뿌려놓고 더 큰 소프트웨어 장사를 하겠다는 게 이제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워낙에 훨씬 더 돈이 되니까요. 아, 돈이 훨씬 더 됩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레벨2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월에 199불이고 1년이면 2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네. 차량 가격이 뭐 스탠다드 레인지가 뭐 최근에 올라도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란 말이죠. 근데 1년에 레벨2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1년에 250만 원씩 이고 그거의 이제 원가는 굉장히 낮겠죠.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그렇듯이. 그렇죠. 예.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사실 시작인 거죠. 지금까지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아직까지는 이제 제한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앞에 차를 따라가 주거나 뭐 차선을 좀 변경해 주거나 주차를 조금 용이하게 해주거나 이런 정도의 용도지만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도심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그냥 시내에서도 차가 대부분의 주행을 해줄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그 자율주행의 가격을 올리겠죠. 지금 월에 199불이지만 뭐 그걸 뭐 200불, 250불 이렇게 올릴 수 있죠. 네, 하긴 뭐 유튜브도 네. 뭐 프리미엄 뭐 해서 네. 광고 없이 뭐 틀어주고 네. 뭐 조금 네. 더 뭐 그런 게 생기겠죠. 골드럭스 네. 뭐 이러면서 프리미엄.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까지 출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분이 걸린다. 30분 동안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정도 내면 그 운전을 차량이 대부분 해주고 저는 그냥 모니터링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써볼 만한 옵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주는 이제 가치가 사실은 일단 굉장히 클 것이고 그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로봇 택시처럼 이제 완전히 이제 저희가 차량을 운전할 필요가 없고 차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택시 영업을 할 수 네.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용할 수 있는 OS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운전 안 하는 동안에 쓸 수 있는 각종 서비스들 그런 걸 애플처럼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이제 뭐 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겠죠. 우리가 흔히 스마트폰 시대가 열린다면 이제 앱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이 자동차도 만약에 테슬라 생각하듯이 정말 대량 생산으로 비싼 하드웨어를 쫙 깔아놓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조금 증가한다면은 자동차용 앱 뭐 이런 것들이 뭐 또 등장을 하겠네요. 그럼요. 그게 저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봤을 때 스마트폰이 그랬잖아요. 예. 출발을 하고 한 5년, 10년이 지나니까 애플이 깔아놓은 그 수많은 애플 생태계, 애플의 하드웨어들. 그게 결국 다 애플의 먹거리가 된 거잖아요. 아, 그렇죠. 뭐 10억대가 깔려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10억대 예. 넘게 깔려있죠. 예. 네, 거기서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궁극적으로 사실 그건 좀 자율주행과 또 연관이 돼야 되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어느 정도 좀 자율주행이 돼야지 서비스를 사용할 네.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테슬라가 그 안에서 꾸릴 수 있는 생태가 되게 많을 거고 저는 이제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앞으로 5년, 10년의 그림에서는 그 시장, 그러니까 자동차 소프트웨어 시장이 핵심적인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소프트웨어 네. 시장이 핵심적인 거고 그걸 네. 위해서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네. 그럼 내년에 2022년에 테슬라를 뭐 소프트웨어가 당장에 뭐 급격한 발전을 하기 쉽진 않을 테니까 네. 보는 하나의 관점이라 그러면 일단 이런 어떤 배터리나 아키텍처 변화를 위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네.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키텍처의 변화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양산이 어느 정도 속도로 원활하게 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 시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프론트 네. 캐스팅이나 구조 배터리는 양산을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속도로 잘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4680 셀의 이제 양산입니다. LFP는 이미 사실 검증이 된 거고요. 근데 네. LFP는 그래도 무거워서 롱레인지 모델 Y 이상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배터리 무게가 이제 용량이 커지면은 무게가 상대로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롱레인지 모델 Y나 사이버트럭, 세미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너무 무거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4680 셀, 그러니까 삼원계인데 셀의 사이즈를 키워서 원가를 떨어뜨리는 지금 이제 파나소닉, 뭐 LG 화학, 삼성 SDI가 다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 셀의 양산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파나소닉이 뭐 내년 3월에 이제 테스트 생산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 내년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가 내년 연말에 나올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변수고요. 4680 셀이라는 게 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자면은 4680 셀은 이제 원통형 셀인데요. 네. 가로가 46mm, 세로가 80mm인 셀입니다. 배터리인 거죠, 일종의? 그렇죠, 배터리죠. 예.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 2170 셀이라고 해서 네. 저희 예전 아주 오래 전에 노트북 뒤에 보면은 원통형 배터리가 막 8개씩 들어있고 막 있었죠. 있었잖아요. 예. 되게 예. 옛날에. 네. 그게 이제 1865 셀이에요. 그러니까 가로가 18mm, 세로가 65mm인 셀이고 그걸 이제 가로세를 조금 더 늘려서 2170을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4680으로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로도 2배 이상 늘고 세로도 2배 느니까는 전체적으로 부피는 한 5배 이상 늘어나게 되고 네. 이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 원통형 같은 경우는 셀당 용량이 작다 보니까 자동차에다 셀을 엄청 넣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2170 같은 경우도 보통 자동차당 한 4,000개 이상 셀에 들어가요. 예, 예. 그럼 그 각각의 셀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팩이 또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4680으로 가게 되면은 들어가야 되는 셀의 숫자 자체가 한 5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그럼 그 셀을 관리해 주는 것도 훨씬 용이하고 아무래도 이제 단위당 용량이 커지니까 코스트가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4680 셀도 저희가 봤을 때는 LFP만큼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문제였는데 그렇게 사이즈를 키우는 게 네. 어려운 게 문제였는데 최근에 이제 파나소닉이 큰 기술적인 문제는 대부분 해결을 했고 이제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양산이 가능, 그러니까 테스트 생산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3사는 혹시 만드는 곳이 없습니까?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삼성 SDI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를 개발하느냐 아니냐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2170만 가지고서는 경쟁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4680 셀을 이제 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양산을 하느냐. 4680 셀이 잘 양산이 되면 이 삼원계 시장도 충분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4680 셀이라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체들의 네. 그런 거에도 캐파에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테슬라가 과연 뭐 아까 말씀해 주신 세미 같은 뭐 네.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멀리 가는 모델 네네. 장거리 모델이 과연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인 핵심이 여기에 달려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는 배터리 사용량이 훨씬 크거든요. 네. 지금 스탠다드 레인지는 보통 한 60kWh,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한 80kWh. 근데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100kWh가 넘을 것 같고 세미는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LFP로 다 채우면은 너무 무거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삼원계로 가야 되는데 그럼 삼원계의 가격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4680 셀이 돼야지 사실 그런 사이버 트럭이나 세미가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반도체 시장 경쟁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뭐 7나노 누가 먼저 하냐, 5나노 누가 먼저 하냐. 그렇죠. 뭐 네. 그래야 그 다음 버전의 뭐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 버전의 뭐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배터리가 발전함에 따라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오히려 멱살이 잡혀 있는 테슬라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가 사실 뭐 IT 제품에서 그렇지만 가장 발전이 느린 제품이잖아요. 네, 저희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다른
것들은 프로세서들 이런 거 성능이 엄청 빨리 올라가는데 예, 아직까지 충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핸드폰이 제일 배터리가 이제 바틀넥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날로그적인 기술이어가지고 이 성능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기술을 바꾸고 그거를 양산화하는 게 되게 어려운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배터리가 바틀넥이다. 테슬라에서도 가능한 많은 배터리를 다 만들어주라. 우리는 다 쓰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능한 만들어줘라. 네, 만드시는 걱정 만큼 없다. 다 만들어달라. 만들어, 우리는 예. 다 쓰겠다. 이렇게. 아, 대단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일단 테슬라가 뭐 내년에 대량 생산이 지금 배터리나 뭐 LFP 배터리나 아니면 4680 셀 뭐 아키텍처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뭐 대량 생산을 한다면은 네. 지금 주가보다도 이제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리스크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리스크 요인은 저는 가장 좀 크게 보는 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리스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가장 잘하고 있고 그 기술 격차는 뭐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그 어떤 기술의 특성 자체가 너무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사실 운행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수만 가지 뭐 수십만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그 순간에 대응을 못해도 사고가 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뭐 테슬라가 뭐 AI 데이 때도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연습을 하면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대응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될 것인가? 에 대한 퀘스천은 뭐 저도 아직 있고요. 그것과 얼마나 성공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도 좋게 보는 거는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는 레벨 2 수준에서도 충분히 가치는 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 이제 레벨 2 자율주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네.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편하시나요? 너무 솔직히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항상 긴장하고 물론 이제 항상 모니터링은 해야 되지만 항상 핸들을 이제 움직이고 네. 발을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벨 2 자율주행을 켜놓으면은 많은 시간 동안은 그냥 모니터링만 하면 되는데 제가 체감하기에는 그 피로의 절감? 피로도가 줄어드는 게 거의 한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요. 불안하진 않으십니까?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예. 자율주행을 완전히 하는 것이 되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게요. 웬만한 일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시스템이 약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수많은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학습이 가능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대응이 가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항상 키게 돼요. 그게 너무 너무 편한. 아, 너무 좋습니까? 네, 아, 또 갑자기 또 네. 차를 바꿔야 되나 생각이 살짝 드는데 예. 네, 한번 네, 제가 한 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던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도심 자율주행으로 들어왔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네. 그거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다 대응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NHTSA라고 교통 당국에서 이제 이제 테슬라에 반대하는 성향의 이제 어드바이저리가 이제 채용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너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율주행이 사실 아직 완성이 된 게 아니고 테슬라가 되게 잘하고 누군가 성공한다면 테슬라가 성공할 건데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율주행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 좀 안 좋은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굉장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제 레벨 2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이제 보고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그것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것만 해도 테슬라가 돈을 많이 받고 팔 수가 있고 그 부분에서 기술력 상당히 탁월하고 그게 이제 레벨 3, 4, 5로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도 테슬라 상당히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장밋빛의 미래가 좀 있는데
실제로 그 기술이 좀 돼서 됐으면 그냥, 그냥 기업이 아니라 네.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됐으면 하는 성공을 하면은 사실 예. 이제 사고율이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어떤 인간의 삶의 질 개선에도 사실 중요한 부분. 운전 너무 피곤해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잠깐 땡겼습니다. 테슬라 자사입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미래세증권의 박연주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